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은 태풍을 피해서 공연, 전시 관람, 실내 체육, 첨단 산업 현장 견학 등의 막바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피날레가 다가오는 가운데 폐영식과 K-POP 라이브 콘서트 인파 관리가 행사 선패를 가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광화문 광장에서 DJ의 비트에 맞춰 댄스 나이트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 태풍 북상에 야외 활동을 전면 취소한 뒤 실내 체험을 이어가며 막바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POP 안무를 배우는 댄스 수업에 참가하고 한복을 입고 전통 공예품을 만들거나 투어놀이, 딱지치기 등 문화 체험을 이어갔습니다. They really enjoyed the K-pop music, so they were really happy to know to take a lesson from K-pop music. So we were happy. 뷰티 패션 작품과 최신 기술을 관람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AI 등 산업 현장도 견학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에서 대원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번영을 이뤄낸 한국의 발전사를 확인했습니다. 대원들은 이처럼 실내 활동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보인 가운데 유독 우여곡절이 많은 이번 행사도 어느새 K-POP 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대원들이 버스 천여 대마다 설치된 전담 요원 안내를 받아 서울 월드컵 경기장까지 이동하고 경찰과 소방 인력 지원을 받아 교통 통제와 인파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콘서트장에는 대원들을 위해 생수 9만 병이 준비되고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되며 의료 인력도 배치됩니다. 대원들은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입장하며 17시 30분부터 30분간 폐영식이 진행된 이후 19시부터 2시간 동안 K-POP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조직위는 인파 관리, 안전 요원 배치, 진출입로 동선을 재확인하고 주 무대도 공연 전에 추가로 점검할 예정인데 이제 관심은 K-POP 라이브 콘서트 인파 관리에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